그래가지고 이렇게 민주학교를 말끔히 단장하고 조금 있다가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암담한 이 건물을 보는 사람보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있어가는 건물을 그걸 저희들이 그 2개월에 걸쳐서 사적에서까지 일손을 빌려주시려 해가지고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진짜 가슴이 울렁거리고 벅찬 그럴 때였죠. 아주 차를 타고 오다 보면 간판이 상큼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와서 찍고 오는 동안에 장소의 목욕이 끝났군요. 아주 이 녀석 말끔해졌습니다. 아직 한 살이 안 됐는데요. 보기도 좋다고 잘생겼어요. 됐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 모양인데. 이름이 장수예요, 장수. 5개월이 안 됐어요. 그 파킹장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인샷 쪽의 길은 복잡하고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차가 있는 주차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이시죠? 자, 다시 나왔다가 샥! 들어간 겁니다. 자, 들어 들어가 봅시다. 아니, 지금도 들어가가지고 말도 하지 마. 예, 지금 입구를 걸어서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가능하면 사람들한테 실내화를 신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바닥이 미끄럽고 나무이기 때문에 차갑고 겨울에는 좀 춥거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들어오신 분한테 캘리포니아에서 상정된 프로페시션 227 주민 발의안 그걸 반대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뭐 꼭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을 쭉 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교원이 있죠. 다시 한번 15년 동안 간직한 교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이고 쫙 하면 아까 그 밖에 나가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돌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이 안에 실내 공간이 약 100여 평이 됩니다. 평수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은 부엌이 있습니다. 왼편으로 창고, 오른편으로는 샤워실이죠. 두대 냉장고, 중고기를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도 새로 싹 바꿨습니다. 받았어요. 저희가 새로 만들고 깔고. 여기는 왼편으로 보이던 그 2층 방으로 올라가는 데예요. 이 분은 다 뜯어내고 새로 했습니다. 렌지도 새로 사오고 여기서 저희들이 모여서 그 식사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꽤 넓습니다. 아쉬워요. 한 가지라면 이 부분은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들어와서 왼편이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두 개와 부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저 화장실이 보이는 그 중앙에서 이 분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작은 창고 같은 곳이 있습니다. 신문을 오래 가지고 나눠서 붙여놓고 찾아오신 분들이 언제인지
최근의 소식을 저희들의 활동 내역과 조국의 상황, 국제적인 그런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을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 말이 좀 저 씹히는데 제가 지금 각본 없이 주절주절 되는 거라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같이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입구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갖고 들어가면 여기가 그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는 곳이고요. 커피들이 쭉 있죠. 오래된 복사기한데 네, 사무용품들이 있고 여기가 그 자, 상담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무료 세금 보고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법률 상담부터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타민족들이 온다든지 지하에 앉아서 상담하는 곳입니다. 저기다 개 목욕용이를 다 써놓게.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연장들이며 물 데우는 것도 있고 히러가 대중입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일꾼이죠. 동작 빠르고 민첩하고 복사기를 저희 그 무료로 고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싼 가격으로 중고 복사기를 질이 좋은 거죠. 상태가 좋은 중고 복사기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팔았습니다. 아직도 폐원을 내고 있죠, 엄마입니다. 여기 정병이 책상이고요. 총무님. 이건 복사기가 아니고 팩스 기계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것도 중고를 샀습니다. 물론 그 복사기를 고쳐주시는 분이 도와주신 거죠. 이쪽이 낙하색 사무실이에요. 이은숙 사무차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거죠. 여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책방 같은 곳입니다. 도서실이에요. 15년 동안 좋은 책이 나오면 같은 내용일 것이라면 오래된 책을 버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모아놓은 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인문과학 서적부터 종교 소설까지 만화까지 각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을 여기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왔던 문이 아닌 다른 쪽 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구가 보이죠. 제가 아까 이 문으로 들어갔었죠. 감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지럽더라도 그냥 봐주십시오. 거기서 다시 돌아서 쫙 돌아가면 여기 이제 중앙에 소파가 있고요. 요거는 창문을 가리는 그 창문 가리개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죠? 영어로는 머리컬 블라인드라고 그러는데요. 그거예요. 어린이방입니다. 애들이 볼 수 있는 서적하고 장난감 좀 갖다 놓고요. TV하고. 물론 바둑을 넣어야 하는 없습니다만. 어린이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들이 여기에서 부모들이 밖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가질 때 귀찮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울려둘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마련했습니다. 번편으로 가면 여기에 붙어있는 요거는요 중앙 냉난방 그걸 컨트롤하는 스위치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는 문화방입니다. 이 유리창이 이중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방음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에서 풍물을 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에요.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가 얘를 이렇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벽면,
저 유리창이 밖에 있는 벽면은 콘크리트 벽이고요. 방음 효과가 뛰어나서 바로 이웃에게 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천정은 우리는 그 티바 실링 또는 드랍 실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길이가 4피트 길이니까 피트로 여기에 도량을 아시는 분은 금방 감을 잡으실 거고요. 그래서 거울까지 붙여놨습니다. 제 모습이 보이죠? 이제 풍물을 칠 때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거대한 거울을 또 설치를 해줬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쪽으로 가면 각종 문화 자료들이 또 있고요.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잘 정리된 것들 바지, 웃돌이, 띠, 대님 행전 뭐 등등 이렇게 있고 세탁기가 여기 있습니다. 건조기와 세탁기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싹 돌아가면 문화일꾼들이 쓰는 사무실입니다. 겸 창고가 되는 거죠. 좀 북이 명하며 쭉 가시겠습니다. 이 제가 카메라를 들이댄 이 부분이 아까 그 크레인샷 길이라는 거기입니다.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배너가 걸려있는 거죠. 청년 내려막게 한다는 다시 가운데서 비춰보자면 이곳이 어린이방이고 여기가 문화방입니다. 여기 입구였죠. 입구에 와서 왼편으로 중앙을 지나면 강산이 제 아들입니다. 잘 생겼죠? 소회의실입니다. 하이, 빠이. 상당히 그 넓은 공간인데 한 30명 정도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를 다시 오른쪽으로 더 틀면 자료실입니다. 손님들이 들어와서 일도 하고 자료도 보관하는 사무실 겸 자료실이겠죠. 여러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관계자의 취급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그 소회의실에서 오른쪽으로 자료실을 썼죠. 이곳이 제가 사무실을 들여놨다가 도서실을 통해서 나온 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근데 와보시면 그렇게만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은 아니죠. 앞마당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반대쪽이죠. 아까 보이는 그 병원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잘진 장수 집이고요. 이불입니다. 이건 장수 이불. 건조를 시키고 있죠. 이렇게 장수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하냐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장수를 좋아해요. 장수의 밥그릇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사진 촬영가가 아니고 각본 없이 조절되는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카메라 들고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는 시부렁시부렁 거리면서 찍고 있습니다. 제 사진은 좀 팔도 아프고 예, 민주학교의 장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오시면 한번 들러주십시오. 저희가 차라리 한잔 대접 해드리죠. 저희가 처음에 이쪽으로 이전식을 하면서 이 마당에서 100여 분이 조금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전식을 가셨습니다. 저희들 겁니다, 이거. 저희가 돈을 모아서 샀고, 아까 보시다시피 안에 상당히 잘끔해졌는데요. 아, 후회스러울 정도의 폐가였습니다. 폐가 흉가를 이렇게 말끔하게 단장시켰습니다. 바닥부터 지붕, 바닥, 벽, 페인트, 철물, 수도 안 고친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쳐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요. 살면서 저희들이 이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